일단 물은 부을게요. 이제 뭐 더운 거. 자, 그러면은 냄비에다가 물을 어느 정도 조금 부어놨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머, 어떻게 해요, 어머니? 그러면 이거요. 이게 이제 육수 내는 거. 그건 뭐예요, 엄마? 이게 뭐예요? 이거는 저기 그 엄나무, 이거는 오가피. 어, 엄나무라 오가피? 응, 이거는 오가피. 이게 냄새를 없애는 거예요. 어. 잡내 제거할 때. 메추리알이랑 마늘만 어. 나중에 넣고 그렇죠. 나머지는 다 먼저 넣어요. 예, 예. 자, 그러면 메추리알하고 네. 마늘만 빼고 지금 나머지는 다 넣어줄까? 여기는 또 이 강원도 여기 동해안에 이제 훈계가 유명하잖아. 값도 저렴하고 이게 되게 안 비싸거든. 사는 거는 좀 비싸도. 와 싱싱한. 예, 어우 싱싱해요. 불려서. 이거를 그걸 따요? 가위로 다 이렇게 잘라내. 예, 가위로 잘라요? 잘라버려요 지금. 그리고 이거를 잘라요. 끝에를 다 이렇게 잘라요. 살도 없고. 넣고요. 아, 너 재료들 넣고 가서, 어, 그다음에 뭐 준비해요? 조림간장. 간장. 조림간장. 국간장으로 해요? 조림간장. 요즘에는 뭐 맛간장, 조림간장 막 맛있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네. 많잖아요. 요리하기 쉬워. 네. 간장을 그럼 엄마 이제 넣으시면 되나요? 그걸 건져내야죠. 아, 이거 건져내고. 여기 조리로다가요. 간장 어느 정도. 아, 건졌습니다. 적당히요, 엄마? 반. 그러니까 이 정도 넣어봐. 지금 물이 지금 이 정도, 엄마 좀. 어, 너 봐봐. 오, 간장이 꽤 들어가네. 저 봤죠, 지금? 어, 그럼. 느낌으로 지금 넣은 거. 와, 진짜 사실 보기에는 되게 소주. 쉬워 보이는데. 쉽지. 아, 근데 요리 잘하시는 분들 특징이 계량 수저를 안 쓰시더라고요. 누가 그걸 갖다 그걸 재사나? 그쵸. 그냥 진짜 눈대중으로. 아, 그러니까 아마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됐을 것 같아요. 금방 네. 와우. 아, 계란찜은요. 뭐, 무궁무진하죠. 네. 계란과 팽이버섯, 당근, 양파 그리고 멸치. 멸치 싫어하는 사람은 안 넣으면 되고 네. 일단 얘를 채를 써요. 골고루 크기로 하는 게 좋으니까 당근은 반만 들어가면 돼요. 두부 한 모에. 네네. 그다음에 얘에 비해서 얘 기장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한번 썰어줘요. 그리고 사선에서 빗금 치듯이 채를 치기 시작을 해서 다시 옆으로. 그리고 이제 다 모든 재료가 준비가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멸치. 멸치도 채를 써요? 아니 멸치를 이렇게 네. 채에다가 네네. 물에 불려요? 짱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바락바락 씻어서 여기에 염분이 빠지면서 멸치가 딱딱한 것도 부드러워지면서 네. 그렇게 되겠죠. 얘는 으깨세요. 손으로. 손으로요? 응. 숟가락 같은 거? 아니 아니 아니. 손이 최고의 도구야. 요리할 때는. 숟가락으로 하면 그렇게 곱게 안 으깨져. 덩어리가 진 데가 없이 아, 손으로 골고루 골고루. 된 듯하면 그 다음에 예, 계란을 깨서 휘젓는다. 얘네들 깨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드릴까? 네. 이렇게 포개. 다음 타자. 계란은 계란끼리? 포개. 그러면 쓰레기가 줄어요. 그렇지. 오케이. 그리고 젓가락으로 곱게. 이제 계란에 밑간을 소금으로 해줘요. 소금은 아주 조금 들어가요. 네. 처음부터 간을 맞출 생각하지 말고 약간 싱겁게? 그럼 이제 나중에 싱거우면 이제 소금을 맞죠. 더 치면 돼요. 처음부터 짜면 이제 답이 없지. 팬을 이제 달구어서 오 이렇게? 어, 저렇게 많이? 이럴 정도로. 그다음에 여기다가 들기름을. 들기름을요? 네. 보통은 버터를 넣겠죠, 외국 요리는. 네. 우리는 이제 한국은 들기름. 네. 들기름을 한 테이블 스푼. 여기다가 얘부터 넣으세요. 어, 당근부터요? 그리고 당근이 두꺼우면 당근을 좀 오래 볶아야 되지만 얘가 얇으니까 거의 동시에 얘. 어, 들기름 향이 너무 좋죠? 여기 이제 소금 밑간. 소금 밑간. 살짝. 이것도 한 4분의 1 스푼 정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직간장을 넣어요. 깊은 맛이 나는 이유가 국간장. 네, 국간장. 네. 이것도
1 티스푼. 네, 향이 올라오죠. 멸치. 씻어서 이렇게 물을 빼놓으면 멸치가 부드러워져요. 아주 질이 멸렬한 멸치들이죠. 두부 넣어요? 다 넣어요? 다 넣어요. 오. 처음 보는 요리야.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페이버. 네, 페이버. 얘는 뒤적뒤적만 하면 익잖아요. 뒤적뒤적 하세요. 골고루 골고루 섞이도록. 그 다음에 계란이 들어가는데 계란을 불 때 잘 네. 보여. 골고루. 휘적휘적 계란이 익을 때까지 저으세요. 휘적휘적해요? 계속 휘적휘적. 그래? 양쪽 손을 이용하셔서 계란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놔뒀다가 좀 기다렸다가 휘적. 좀 기다렸다가 휘적. 밑에는 익고 그랬죠. 이렇게 대충 봐서 이 정도면 됐겠다 하면 뚜껑 덮어서 약불. 다독다독 자기들끼리 잘 붙으라고. 다독다독 그리고 뚜껑. 끝! 끝! 이제 다 됐어요. 아직 좀 덜 됐니? 아니, 완성입니다. 완성이야. 양식이고 비빔국수는 솔비가 좋아하는 거 맞아요. 그걸 합친 거죠. 두 가지를. 어떻게 어머니 이제? 이거 뭐예요? 이거 메레치를 저는 그냥 일반 물에다가 안 하고 똥 다 뺀 머리만 이렇게 머리만 해요 이렇게. 어 머리만 하는 네.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아, 머리 다 버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쓰지 않아요 어머니? 아니 안 써. 어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 그 여기다가 해가지고 이게 칼슘이 많대요. 어, 국수도 그냥 삶지 않고 또 육수를 내서 삶으시는구나. 네. 아 정성이다 어머니. 아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콩나물? 콩나물 먼저 이렇게 근데 이 밑에 물을 많이 안 넣더라고요. 콩나물에서 물 안 넣어요. 거의 안 넣었대. 아, 진짜 조금밖에 안 넣는 거야? 네, 네. 이 콩나물에서 수분이 나오니까 그렇지. 양파도 네. 근데 어머니 특별히 콩나물을 까는 이유가 아까 뭐라고 하셨더라? 고기 육질이 네. 네. 부드러워져요? 부드럽고 콩나물이면. 담백해요. 어. 이거를 원래는 한 번씩 잘라야 되는데 어,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 위에다가 넣구나 이렇게 또 올리고 위에다가 덮고 그렇지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올리면서 네. 하면은 돼요. 그러면 이거 다 삶고 난 콩나물은 버려요? 그러니까 아까워가지고 네. 나는 이거를 네. 그거를 해요 자체. 이거 삶은 콩나물 같고요? 네. 몇 겹을 싸시네. 그 이제 꽉 채워놓은 거지 뭐. 이제 이거는 이렇게 삶고 네, 네. 그렇게 놔두고 네, 이제 국수 이제 꼼이 그거 하는 거. 와 진짜 김치 색깔만 봐도 어머니 그래요? 기가 막히게 보이네요 맛이.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는 이제 뭐야 어머니? 마늘. 마늘을 좀 더 넣어요? 그 두 스푼 정도. 고춧가루. 이게 김치 국물. 참기름 좀 드릴까요? 참기름은 이따가 국수 무칠 때 설탕하고 참기름은 국수 무칠 때. 돼지고기 수육 샀는데. 또 국수 삶을 때 딱이다 이 노래. 그래요? 난 클래식에 눈이 이렇게 봐가지고 여기 하얀 색깔이 떠 있으면 덜 익었다는 얘기. 이제 헹겨도 될 것 같아. 와, 엄청 잘 삶아진 것 같아. 이제 부세요. 어? 참기름 부어요? 설탕도. 설탕도? 너무 맛있겠다. 와우. 어, 나 이 참기름 냄새 너무 좋아. 참기름도 너무 중요한데 국수도 되게 맛있게 삶아졌어. 그쵸? 어머니 그냥 열어볼까요? 와, 궁금해. 와, 윤기가. 와, 완성. 양파 진짜 맛있는데? 이 촉촉함이 달라. 핏물을 뺐는데 갈비에 불순물하고 잡내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짝 끓이는 게 좋아요. 잠길 정도로 재료가 요거 한 컵 정도 해가지고 잡내를 좀 없애요. 찬물로 깨끗이 헹궈주시면 돼요. 팔팔 한번 끓인 거예요. 네네네네. 끓였는데 이제 여기다 네. 한번 다시 한번 찔라고. 어머니 그냥 이 상태에서 요리해도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한번더 쪄요. 기름을
기름을 빼려고. 육질도 더 좀 연해지고. 연해지면서 기름이 쏙 빠져요. 보통 갈비찜 놔두면 기름이 막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별로 안 생겨요? 기름 밑으로 쭉 빠져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하고 있어요. 새로운 거 배웠네, 오늘. 여기서 네, 기름을 쫙 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소스를 지금 만들어 볼게요. 네. 요거 하나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세요. 즙을 아예 그냥 처음부터 여기 넣어요? 네, 아니 그냥 갈기가 시유라고. 예, 배즙을. 네, 그리고 양파 하나를 잘 갈리게 좀 잘게 썰어요. 네. 양파 하나 정도? 네, 배 하나에 배즙 하나에 양파 네. 하나. 그리고 일단 배도 가를 건데 잘 안 갈리니까 요거부터 한 1분 돌려서. 1분만 갈아주면 이것도 잘게 이것도 한 1분 정도 된 것 같네요 두 컵이잖아요 그러면 간장을 한 컵 넣어요 그러면 요거에 반 조금 안 되게. 네. 요 정도. 후추는 그냥 적당히 여기 덮일 정도로 한 번만. 네. 마늘은 이렇게 큰 숟갈로 네. 하나 정도. 고기 요리다 보니까 네. 약간 정정을 좀 넣는 게 좋아요. 한 스푼 반. 네. 매실에. 이 정도. 네. 그리고 설탕을 좀 넣어요. 참기름은? 한 두 수저 정도 될 것 같아요. 감으로 두 수저 정도 네. 이렇게. 그러면 끝난 것 같아요. 버무리면 돼요. 또 맛을 점검을 해봐야 돼요.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은 딱 합니다. 간단해. 아니 지금 뭐 어머님만의 비법이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뜸이 들었을 것 네. 같아요. 어떻게 돼 있을까? 아니요. 이것 봐. 와, 이거 자체가. 이것 봐. 아까 넣었을 때랑 달라. 아니, 이게 쫄깃쫄깃해 보이잖아. 네, 육질이. 이러면 말랑말랑 하잖아요. 네. 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한 번 더 쪄야 되는구나. 예, 한 번 쪄야 기름이 쏙 빠지고 네. 연해져요. 양념하고 네. 불에 조리는 시간이 적죠. 너무 윤기가 잘잘 흐른다. 딱 봐도 그치? 이 밑에 기름 다 빠지는 거야. 이 기름 보여? 아, 이렇게 빠지는구나. 네. 양념을 이렇게 살짝 풀 정도, 그 정도. 양념이 좀 배도록 중불에 20분. 익은 거니까. 익은 거니까. 네. 제가 평소에 먹는 그 맛이 있잖아요. 오, 그게 바로 이거였지. 이거였어요. 양념 입히기 전에 이 고기. 네, 이거 딱 빵같이. 좀 끝이에요. 한 그릇 먹여놓으면 너무 힘을 얘가 받더라고요, 여기서. 이게 양이고, 곱창이고, 막창이고, 대창. 대창. 이렇게. 이렇게 이제 각종 여기 내장들이 다 있네 여기 다 있지. 이거 이제 이거를 이게 비법이지 뭐. 그런 거는 그냥 마장동 같은 데서 사가지고 와서. 그래서 기름을 다 떼고. 다 손질한 거 이거. 또 물로 한번 헹구는 거군요. 물로 헹궈. 헹구면서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해졌다. 깨끗해졌다. 이렇게 씻으면 돼요. 예. 야. 그리고 또 이제 또 씻어. 또 씻어. 아, 또 왜요? 네. 100번 정도 씻어요, 이거는. 몇 번 씻어요? 한 5번 정도. 아, 5번. 그냥 불순물로 다 빼는군요, 어머니. 그렇죠. 다 빼는 거예요. 깨끗해졌죠? 네. 다 헹궜죠? 잠깐만요, 어머니. 그 이제. 다 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양념을 버무려요? 조금씩만 넣자. 한 덩이씩만. 넣는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막창. 벌집냥. 벌집냥 이게 맛있어요. 이게 맛있지. 자, 이래가지고 한 소끔 끓여서 버리면 돼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이거 냅뒀다가 넣고. 자, 그럼 끓을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 만약에 물이 끓는다 그럼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끓으면 이제 조금만 끓으면 거품이랑 막 이렇게 일어나거든. 그때 건져요? 그거를 이제 다 걷어내고. 다 걷어. 솥도 씻고 막 다 씻어내 또. 엄마 내어줄게. 아니. 들었을 때. 아 이게 또 한 번 다 버리구나. 버리는구나. 아이고. 한 소금 끓여서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일단. 그리고 또 끓이는 거예요, 어머니? 이게 중요해. 안 뜨거우세요? 아, 괜찮아. 이러면 얼마나 깨끗해. 그죠? 깨끗하죠? 여기다 이제 생강을 넣고.
아, 이게. 아, 냄새 잡는 생각만 한 게 없어요, 진짜 확실히. 그쵸? 요리하는 거는 그냥 간단하네. 어. 잘 씻어서 잘 한번 내고 밀가루를 주물했다가. 그럼 그냥 물 넣고 생강넣고 끓이면 되다가 끓이다가 여기 뭐가 무가 들어가거든. 무 큰 거 하나를 이거 한 30분 정도 끓기 시작해서 한 30분 있다가 굵직굵직하게 큼직큼직큼직하게 넣어서 그 같이 넣어. 물을 넣어. 같이. 무에 무가 또 이 잡내를 또 막을 때 시원한 맛이 나오잖아. 네. 무가. 그렇게 친 거예요, 어머니? 그러면 그래가지고 끓이면 돼. 어머니 그러면 이게 국물이 이 국물을 쓰는 거죠? 그렇지. 따로 국물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장만 삶은 국물로 나오는 거. 아. 사실 우리가 요즘에 곰탕을 끓여 먹은 그 사골 국물이 좀 있었어요. 그 사골 국물을 같이 섞어서 아까. 아, 좋네요. 그것도, 근데 그것도 방법이네. 그치, 맞죠? 그치, 그치.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에는 항상 사골을 끓인다 하면 난 이걸 한번 해 먹어. 아. 이게 진짜 약간 좀 지치거나 힘들 때 먹으면 그냥 괜찮더라고요. 심해 그냥 아주 너무 좋겠네요. 기운을 돋아준다 그러더라고. 그렇죠. 맞아요. 맞아. 야, 아, 이게 이긴 거죠. 이렇게. 우와, 이거 그냥 바로 썰어 사면 먹어봤으면 좋겠다. 아, 기름을 또 걷어내시고. 기름을 좀 걷어내. 어머니들은 잘 익었어. 잘 익었어. 이런 걸 만져도 안 뜨거워하시더라고. 보니까. 이거 실하네요. 썰어볼게요. 그냥 먹어봐도 되겠다 이거. 와, 저거 맛있겠다. 맛이 어떤지 한번 그냥 그 곱창 그대로의 맛을 한번 느껴봐야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지고 이제 다 썰어놓고 무까지 양념을. 지금 이거 양념 무칠 때 같이 넣으시는 거예요? 네. 네. 그렇지. 우리가 마늘 넣고 여기 이제 우리 집간장 있어요. 된장 빼고 후추가 들어가야 돼. 후추 이렇게 후추. 깨소금 들어가야 돼. 살짝만 넣고 됐습니다. 이러면 이제 다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조물조물해서 버무리. 작은 솥에 담고 끓일 때 요거 조금씩 넣어서 네. 그냥 그렇지, 그렇지. 데펴서 같이 먹으면 그거예요. 기름기 다 건져놔서 이거 기름 하나도 없어. 여기다 이제 이거를 넣어서 잡수면 돼. 이렇게. 야. 이렇게. 여기다 이제 아까 그 파 있었는데